자, 오늘은 AF, 소니 카메라의 AF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펑션 버튼 눌러주면은 초점 모드라고 뜨죠. 초점 모드에서 AFC, MF 이렇게 있는데, MF는 매뉴얼 포커스를 뜻하고, AFC는 이제 AF 컨티뉴어스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에 맞게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달라 이 이야기예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은 사진에 관련된 모드니까 비활성화가 된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AFC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초점 영역 이렇게 있죠. 이 와이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편하게 맞출 수 있는 거를 먼저 초점을 맞춰달라라는 기능인데, 이제 화면 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만만한 걸 먼저 맞추겠죠. 어떤 촬영 때 주로 많이 쓰이냐면은 격한 움직임을 가진 피사체, 뭐 댄서라든지 아니면은 그큰 제스처를 가진 래퍼 혹은 운동하는 모습들을 찍을 때 와이드로 많이 찍을 거고, 그리고 이존 같은 경우에 존 눌러볼게요. 아, 촬영을 하는데 얼굴의 위치가 우측 상단에 있다. 피사체 얼굴의 위치가, 그러니까 클로즈업 샷을 찍을 때 이렇게 놓으면은 이 위치에 있는 것들만 포커스가 맞게 돼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자유여신상과 세 번째에 있는 자유여신상으로만 포커스가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앙만 초점을 맞추는 걸 의미합니다. 플렉서블 스팟 같은 경우에는 뭐냐? 눌러주면 이렇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영역을 맞춰줄 수 있어요. 세 번째에다가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주면 세 번째에 있는 자유여신상에 맞추는 걸볼 수가 있죠. 첫 번째에 있는 자유여신상 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인 대상에만 포커스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플렉서블 스팟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이 플렉서블 스팟의 크기는 조정이 돼요. 아까는 L 사이즈였고 지금 S 사이즈, 훨씬 줄어들었죠. 여기 자유여신상 선글라스 부분에다가 맞추고 싶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확장 플렉서블 스팟 같은 경우에는, 자, 이그 옆에 프레임이 또 있죠. 가운데 거를 맞추지 못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또 초점을 맞춰달라 하는 게 확장 플렉서블 스팟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